네. 이 푹푹 찌는 무더위. 동물들도 힘들긴 마찬가지겠죠. 여름을 잘 이겨내라고 특별 대접을 받는 판다의 귀여운 여름나기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바람이 솔솔 통하는 그물 침대 위에서 판다가 망중한을 즐깁니다. 마치 아이처럼 기지개도 켜고 발가락도 꼼지락거립니다. 이 동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명 넘게 볼 정도로 SNS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주인공은 지난 3월 중국에서 온 4살배기 수컷판다 러바오. 생일 선물로 받은 그물 침대를 오르내리고 미끄럼도 타는 귀여운 모습에 동물원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. I mean, look at them. They're just big, fuzzy, you know, kind of like me. They're just super cute. I just wanna hug it. 대나무를 맛있게 끊어먹는 3살배기 암컷 아이바오도 지칠 줄 모르는 식성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풍프팬더 같은 데서 한 번을 봤고요. 그리고 지금 처음 보니까 빵을 먹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. 야생에선 시원한 대나무 숲에 거주하는 판다를 위해 동물원 측은 실내 온도를 22, 23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행여 더위를 먹을까 얼음 침대도 만들어주는 등 극진한 VIP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. 해먹이나 미끄럼틀, 그다음에 오뚜기 이런 것들을 넣어줬는데 너무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서 완전히 적응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사이좋게 지내면 앞으로 3년 뒤쯤 더 귀여운 새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동물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SBS 심우섭입니다.